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은 빕스에서 시켜봤습니다. 모두 모두 오세요. 아유, 한 통까지는 안 들어서 반 통으로 하는 반 통. 그래요. 자, 오늘은 빕스에서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이곳이 제가 저도 처음 몇년 전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는데, 이곳은 배달이 한 8시 정도에 끝나서 밤에 전 항상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하는 날, 요런 때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빕스 합정역점이고요. 채끝 등심 스테이크 세트. 이렇게 다 세트예요. 이거 두개 세트. 요거는 다 똑같은 샐러드와 뭐, 치즈케이크 이렇게 들어있어요. 후식으로. 그래서 완벽한 한끼막 이러는데, 그러게요. 채끝 등심 스테이크 세트 18,900원. 슈림프 크림 파스타 세트 12,900원. 팬프라이 통겹살 세트 16,900원. 갈릭 바베큐 폭리 세트가 16,900원. 후식은 이 세트 안에 이 치즈케이크로 먹으려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요거는 파스타고 요세 가지는 덮밥 같은 볶음밥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는 약간 요런 스타일 같습니다. 먹방님께서 미사마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고기 스테이크 일단 요거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한 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상을 하나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 먼저. 와, 팔 흔들린다. 통삼겹 폭리까지. 이렇게. 무겁네. 소스는 밥 위에 소스를 다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스 뿌릴까, 이렇게? 뿌려서 먹는. 여기도 소스 뿌리는. 느낌적인 느낌? 고기 위 소스 뿌리는. 바베큐 소스 같은데, 약간? 달달한 소스냐? 잘 먹겠습니다. 임신 중인데 너무 먹고 싶어요? 임신 중에 이거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딱히 못 먹는 거 아니죠, 그죠? 사오라고. 아, 밑에 깔려있는 밥들이 약간 무슨 향이 나는 볶음밥 같은데? 살짝, 아주 살짝 매콤해요. 아, 놀떡 컨셉은 요거였는데. 맞다, 뭐 까먹었다. 바라나는, 내 풍선은, 거야. 요번 주, 지우디 나오시잖아요. 샐러드도 좀 먹고, 오늘 좀 약간 건강해질 것 같네? 더워서 안 입고 있었어. 아, 하나 질려지? 파란 풍선. 방금 들었는데 무슨 일이죠? 오늘 되게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네. 이번에는, 삼겹살, 통삼겹살. 고기들 부드럽고 괜찮네요. 김예진께서, 햇님, 동상님, 오늘도 죽지 않고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건 그거 같아요. 볶음밥은, 지금 밑에 있는 볶음밥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이 삼겹살은 왜, 이렇게 뭐, 그 어디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통삼겹 팔잖아요. 코스코도 그렇고 약간 그거 잘라놓은 느낌이네요. 뭔가 딱 진짜 알만한 맛이에요. 뭔가 중타 이상을 치는 맛. 구사님께서 언니 방송 열심히 챙겨보는데 채팅이라 후원 처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여유로운 방송 날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인원수도 조금 적으시고 하니까 소통도 조금 더잘 되고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해주시고. 스파게티 양 되게 많네요. 스파게티 양.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나요? 일단은 이거 아직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스파게티도 한 입. 어우, 크림향이. 전형적인 크림 스파게티 맛입니다. 뭔가 꾸덕꾸덕하고 생크림만 많이 나고 우유만 많이 나는 어 맛있네. 스파게티는 원래 이런 게 맛있죠. 고급스러운 거. 아 이거 뭔가 이게 대중적인 게 스파게티는 대중적인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점심은 드셨나요? 아까 아주 살짝 먹었습니다. 살짝. 약간 요런 느끼한 서바들이에요. 느끼한 거. 그럴 때는 샐러드 한 입도 살짝. 천천히 드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천천히. 양도 뭔가 천천히 먹어야 될것 같고.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여기에 볶음밥에는 이 마늘도 통째로 이렇게 좀 들어있네요. 볶음밥이 매콤해요. 진짜 볶음밥만 먹으니까 더 매콤한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살짝 매콤하네 했더니 볶음밥만 먹으니까 좀 많이 매콤한 것 같아요. 이번엔 고기도 살짝 뜯어볼까요? 폭립. 어우, 드디어 응덕 매장이 생겼어요.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저는 완전 좋아하는데. 학교 끝나고 언니 보니까 힐링돼요. 생각보다 고기가 좀 살이 많이 붙어 있네요? 그래요. 폭립이라고 해서 고기가 꼭 그렇게 안 붙어 있으면 난 싫더라고요. 아, GOD님은 김태우님이랑 선호영님이 출연하셨었어요. 빕스 이거 배달돼요. 저녁 8시까지. 언니 강릉 가는데 맛집 한 집만 알려주세요. 어저께 딱 말씀드렸는데 고성 생선 찜집 그리고 빵은 돌제떼리야. 다음 주갈것 같은데. 생각보다 살이 많아 놀랐어요. 기다렸는데. 부배다 부배. 이거 애슐리도 그렇고 빕스도 그렇고 한번 진짜 영상 한번 가서 부페를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네, 폭립 보들보들해요. 우리 오빠가 또 시작하셨네. 오빠 아유 그랬어. 봐달라고 미안해. 안 봐줘도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자리라도 깔아드릴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 동네 빕스가 별로 없어졌어요. 홍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영상 찍어주세요. 뷔페 영상을 되게 좋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진짜 가봐야지. 뭔가 접하기 쉬운 좀 매장이 많이 있는 그런 뷔페를 원하시더라고. 이거 샐러드 소스가 약간 레몬 맛 나는 상큼한 소스예요. 아 진짜? 뷔페 지점마다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아니 왜? 왜? 아니, 똑같은 빕스 매장 아니에요? 맛이 그렇게 다르면 어떡하지? 좀 올려드릴까? 치즈케이크 안 보이죠? 치즈케이크. 이거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샐러드는 서비스인가? 아니, 이것도 세트예요. 요두 가지 세트가 만뭐 얼마, 만 얼마 이렇게 세트. 일부러 세트로 시켰어요. 오늘 샐러드 좀 먹고 싶어서. 딸기 뷔페 가서 생딸기가 제일 맛있는 인정. 개인정. 시제 협찬은 아닙니다. 아, 협찬이나 좀 했으면 좋겠네, 시제. CJ 협찬은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저 은근히 저도 치즈케이크 기대하고 있어요. 밥이 매콤해서 계속 괜찮은 것 같아. 안 느끼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느낌? 샐러드는 마중물이에요. 약방이시네요. 네, 그쵸. 요즘엔 아직 여름이니까 좀 이제 낮방송 같은데 아마 이제 조금 저녁 이제 겨울 되면은 어두워지겠죠? 밥이 매력적인데 의외로? CJ와 계약 관계일 뿐 직원이 아니라 직원 할인은 없. 직원 아닙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몸이에요. CJ. 열심히 일하셔야죠. 저는 계약을 했을 뿐이지 직원은 절대 아닙니다. 샐러드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아, 계약 기간 동안 할인되는 거 아닌가? 아, 절대요. 그런 거 없어요. 없더라고요. 원래 대기업에 더 하는 거야.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야. 아닙니다. 뭐, 이제, 뭐,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받을 거 없다. 그런 거예요. 요즘 샐러드 밥 가성비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옛날에 진짜 한창 떴었잖아요. 애슐리도 그렇고, 그 뭐였더라? 여기 시즌도 나온 거 있었는데? 피자몰인가? 피자몰도 그렇고, 피자몰 아닌가? 한창 뭐 계속 떴었잖아요, 뭐 뷔페. 그때 진짜 전성기 때 진짜 좋았었는데. 음식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고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언젠가부터 고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슬퍼. 언니 오늘 뭔가 평화로워 보이네요. 오늘 좀 조용한데? 아, 자연 먹어도 진짜 괜찮은데. 매운 거 들어갔다. 와, 세븐스프린스는 제가 20살 중반 때, 초중반 때 처음 갔거든요. 그때 그런 데가 없었는데 처음 가고 진짜 새우를 이만큼 싸 먹는 게 아니라 새우를 까서 껍질로 이만큼을 싸 먹고 먹었었는데. 그때 정말 굉장했지. 정말 새우 먹으러 가는 약간 세븐스프린스는. 리은님께서 해님은 역시 생방이 묘미.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놀터 의상 안 입으시나요? 아, 입었었는데 살짝 벗었습니다. 더워가지고 오늘은 파란색.
지오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밥에 고추가 들어가 있나요? 고추는 안 보여요. 요거는 파입니다, 파. 이걸 좀 먼저 먹어야겠다. 더 굽기 전에. 어제 짜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대항은 서산인데, 서산 한번 또 가야 되는데. 새우? 언니, 스트라이프 티가 몇 개가 있으신 건가요? 셀 수 없어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스트라이프 티 같은데? 옷 중에 한 반 정도 이상은? 파란색 주머니, 빨간색 주머니, 검은색 주머니, 흰색 주문이 아주 그냥. 시청자분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한 창이 별로 없죠. 아니야, 근데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 방이 정말 깨끗하고 이런 방 없다 했는데 어떤 분들 그러시던데 언니 방 말고도 이렇게 대부분 깨끗해요. 팩폭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아니 방도 있겠죠? 사람들은 다 착해. 본성은 다 착해. 네, 이재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럼요, 혜리씨 유튜브 구독 당연히 했죠. 언니 파스타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아니 파스타가 너무 굳어버릴까봐 지금 먹는 중이에요. 지금 딱 꾸덕꾸덕 딱 좋거든요? 옹옹님께서 퇴근길 언니분이 좋아요. 미사맘마.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 내장 평양냉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평양냉면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의미 있다 가고 싶다. 언제 가지? 진짜 마늘향이 확 나서 맛있네. 엄주아님께서 또 후원 더 감사드립니다. 근데 뭔가 동남아 향이 살짝 나는데요? 그러니까 동남아 향신료 향이 살짝 나는데요? 볶음밥에서. 뭔가. 깜짝이야. 아우, 준성님이 방송하시는지 모르시는구나. 응? 준성님 방송 안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담당자분. 일하는 시간이신가? 카톡을 보내셨네. 어머!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시네요. 한 마리도 이렇게 날리고. 됐어. 마음 불편하게 한번 하고. 장난이 됐나? 저번에 얘기했어요. 다 장난인 거 알죠? 지금. 아, 알죠, 했니? 오빠, 잠깐만요. 버섯인가? 아, 버섯이네?
우리 과연 다 장단일까요, 준성님? 아닙니다. 아, 준성이 또 후다닥 들어오겠다. 한번. 아, 준성님이 누구냐면 저 CJ 담당자이신 거예요. 제 분이에요. 푸드팀.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 화내요. 전직육원. 근데 저는 진짜 장난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진짜 뜻 없이 뭐 좋아 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이제 툭툭 치는데 저번에 술 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눈치가 빠른데 먼저 하면서 아니라고. 어머 후원 뭐? 그게 엄주환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옹옹님 퇴근길 언니 보니 좋아 미사맘마. 어?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아 싸늘한 표정이라뇨.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표정 걸려. 상빈이 화이팅. 추석 때 송편 쿠팡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편은 안 빚어본 지 한 20년 넘었는데. 사먹어요, 우리 집도. 우리 집, 이거. 이 소리는 방구차 소리 아니에요? 이 동네 소독하나봐. 떡 만드는 거는 글쎄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죠? 오, 이 소리. 김밥 직접 싸서 먹방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 그거 저 콘텐츠로 찍을 거예요. 먹방. 방구차 아닌가? 갑자기 소독된 기분. 놀토는 회당 3-4시간 전용적으로 촬영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5시간 정도 돼요. 빠르면 진짜 4시간이고 평균 4시간 이상은 돼요. 항상 길어지면 5시간 좀 넘고 진짜 빠르면 4시간 정도. 아, 왜냐면 많이 잘라나가서 그렇지. 말들 많으세요. 이 의견 저 의견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견 하나씩 듣다 보면 길어요. 지오디 얘기해주세요. 지오디짱. 일단 난 저는 김태우님이 생각보다 등치가 살을 많이 빼신 건가요? 등치가 많이 안 커서 좀 놀랐고요. 약간 저보는 것 같은데? 롤? 선우형님은 진짜 웃는 웃상 있죠, 웃상. 그냥 이렇게 웃고 계시는 얼굴. 아, 진짜 저런 얼굴이구나. 놀랬어요. 맞아. 녹화하다가 문세훈 씨가 토하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너무 길어지면 문세훈 씨가 우와! 토하잖아요. 전 주무니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옛날 주무니티 안 입었었는데. 언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먹어요?
제가요? 한 1년 전 방, 1년 전 방송만 봐도 그런 얘기 못 하실 텐데. 깜짝부터 놀랐는데, 저도. 그래서 문세윤 씨가 토할 때 제일 웃겨.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이요. 네, 그 두 분만 나오세요. 아, 피오니언 완전 귀엽죠? 귀염상. 저는 고기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스테이크가 좀 구워져서 좀 익혀서 나와서 그런가 전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이거였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요겁니다. 삼겹살 밥. 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넉살님의 미모는 어때요? 아, 너건이. 너건이 정말 착하기도 하고 말도 진짜 많이 걸어주시면서 너건이는 진짜 착해요. 회식 자리에서도 진짜 착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양 부족하고 왔죠. 근데 삼겹살 맛있네. 미카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맛난 음식을 드시나요? 금친돈다. 만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삐까주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전 요즘에 넉살님이 제일 웃기던데? 넉살님 치는 멘트가 방송에 다 안 나와서 그렇죠? 혜리님하고 뭔가 그 케미가 너무 잘 만나가지고 전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넉살님 약간 보러 놀터 간다고 해야 될까? 멘트가 너무 재밌어. 항상 혜리씨한테 기죽어 있는 그 컨셉. 너무 재밌어. 센스있게 또 말을 잘 하셔가지고. 오이. 전 언니 보려고 놀터봐요. 어쭈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우리 햇살이네. 투움바가 맛있나요? 슈림프 파스타가 맛있나요? 완전 크림과 투움바요? 전 요즘엔 투움바요. 옛날이었으면 당연히 크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요즘 요번 여름부터 약간 매콤한 게 계속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느끼한 것도 좋긴 좋지만 투움바처럼 약간 매콤한 맛이 좀 들어있는 게 확실히 조금 덜 질리는 것 같아요. 애님께서 출연하실 방송은 다 방구자 또 온다. 옆으로 갔나? 투움바는 아웃백에 참 맛있는데 말이죠. 그죠? 아웃백이 참 투움바는 맛있어. 오, 새우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 또 들어있네요. 아직 음식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음식 알레르기는 나중에 나이 들어 생길 수도 있대요. 그게 없는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던데요?
요즘 AJ님 잘 드시네. 추석에 좋아요. 어, 딱 반 채워지는구나. 아, 원래 이 시간에 실시간 하시나요? 아, 원래는 제가 월, 화, 수, 목은 아, 목요일까지 생방송 하는데 월, 화, 수는 밤 10시에 하고 목요일은 오후 6시에 합니다. 오빠 뭐 봤어? 갑자기 낙지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럼 낙지 알러지면은 문어도 생기셨을까? 돼지고기 알레르기요? 어머, 어떡해. 아예 그만뒀어요? 돼지고기 슬퍼요? 어떡해. 진짜, 진짜 너무 슬프다. 복숭아 곽감류. 근데 그건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복숭아 알레르기 옛날부터 되게 많이 봤었고, 털 혹은 곽감류.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 우리 다운이 물어보니까 오이 알레르기가 있대요. 와, 그래서 아, 내가 만든 김밥은 오이를 빼고 줘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알레르기 안 생겼으면 좋긴 하겠는데. 글루텐. 빵을 못 먹는 거잖아요. 햇빛 알레르기 있다고요? 맞아, 알레르기가 진짜 종류가 진짜 많았어.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1980년도 약간 이런 정도에 태어났던 애들이 내 친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알레르기가 많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처음 들어본 알레르기 되게 많아요. 그게 이렇게 뭔가 이 사회 이거 자연적인 문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뭔가 향신료가 동지형 동남아 향신료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부 알레르기 있어요. 저는 그건 그치, 공부 알레르기 많지. 그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른 포기를 했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니, 향신료 좋아해요. 좋아해서 맛있어요. 사장님 알레르기 있어요? 어? 우리 이덕이한테 사장님 알레르기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영어 두드러기. 집안일 알레르기. 그냥 본인이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전 영어가 제가 공부를 다 잘한 건 도덕밖에 없었고, 아예 포기했던 건 영어 같아요. 진짜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겠지 난? 언어 쪽 막 이런 거. 출근 알레르기요. 남편 알레르기는 어떡하죠? 어, 그럼 극복을 좀 해봐요. 슬프다. 그럼 좀 극복을 좀 해봅시다. 극복할 수 있는 알레르기 좀 극복을 좀 해봅시다. 올려놔야겠다. 틀릴 것 같아. 빼고.
오늘 먹방 금방 끝나겠어요. 도덕을 잘하셨다니 착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도덕은 거의 다 대부분 올백제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때는 1980년대는 쉬었어요. 도덕이 그냥 뭐 기본적인 상식만 알았으면 됐을 약간 이런 느낌? 우리나라는 그나마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서 타국에 비해 알레르기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는 옛 막 외국 사람들 아 그래서 서양이 약간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가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음식도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니 요새 걱정 있으신가요? 걱정 딱히 걱정보다는 조금 바쁘죠? 이제 이사 준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오늘도 이사 전장 내로 오셨었어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물건 정리 좀 하고. 맞아요 햇님 이제 고기 파티 한번 되실지 되지 않았나요? 언니가 삼겹살 먹는 거 너무 보고 싶...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된 것 같죠? 먹어야겠다. 저는 육회 시켰어요. 아유 부럽네요. 육회. 아 육회 비빔밥 참 맛있는데. 원래 포장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포장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우리 님들이 그러셔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우 볶음밥 먹은 것 같아. 매콤하다 진짜. 식생활이 몸에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저도 생리통 없었는데 약하긴 하지만 생겼어요. 저도요. 저 그 생각을 살짝 했어요. 어떤 분이 리플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원래 먹방 전까지만 해도 35살까지만 해도 생리통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 마나 전혀 느낌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와 나는 그런 속설 있잖아요. 왜 생리통 없는 사람들이 애 낳을 때도 되게 편하게 난다고 막 이런 속설이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아무튼 되게 편하게 나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먹방한 이후로 한 1년 전부터 생리통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그 말 하셨어요. 언니 너무 배달 음식에 이런 플라스틱 음식에 돼 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것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다 집에 유리로 더 바꾸고 했는데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먹방한 이후로 이렇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맨날 뭐 집에 돈이 없었어요.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그러는데 집에서 쌀 밥 해서 그냥 간장에 비벼 먹고 막 이런 거밖에 안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먹방한 이후로 많이 심해졌어요.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그거는 속설입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나 한 번도 아픈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간장에 밥을 얼마나 드셨을까. 옛날에는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라면 아니면 밥밖에 없었어요. 다 사먹으면 다 돈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그 회사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밥 저기 배 채우는 건 라면하고 밥 해가지고 간장에 비벼먹고 그냥 좀 비싸게 먹으면 계란 올려갖고 비벼먹고 그런 거지 뭐.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호르몬. 맞대요, 그게? 와, 그렇구나. 그냥 시켜 먹어서 그런가 봐. 와, 이건 큰일인데? 근데 이건 그럼? 플라스틱 안 쓰면 생리통 사라진대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진짜. 전 진짜 한 번도 없다가, 진짜 한 1년 전부터 되게 심해져가지고. 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네요. 해먹을 수 있는 요리들은 좀 웬만큼 해먹는 게 낫겠는데? 왜냐면,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다가, 이게 아프니까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살짝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정도면? 그쵸, 집밥이 제일 건강한다고나 좀. 근데 너무 잘 먹고 있어. 그냥 먹는 거 맛있게 일단 먹고. 과일, 야채를 많이 드세요. 산재도 안 돼. 직업병인데 산재도 안 돼. 해먹을 수밖에. 약간. 진짜 제가 해먹을 수 없는 막 이런 요리들은 사먹어도. 새로운 글을 봤는데? 언니, 샐러드가 못 달라요, 지금. 샐러드가 더 먹고 싶네? 익모초환이 좋대요? 익모초환? 과일, 채소도 일반인보다는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건 그렇는데. 할 말이 없는데. 님들아, 이 샐러드를 보세요. 님들보다 많이 먹는다니까? 제가 고기에 비해서 채소를 많이 안 먹는 것이지 일반인보다는 확실히, 우리 님들보다는 확실히 채소 많이 먹어요. 인정? 밥이 맛있네, 진짜. 언니 갑자기 살이 많이 쪄도 생리통이 심해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사하는 건 아니겠죠? 건강은 정말 평소에 먹는 밥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먹는 게 10년 후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몸에서. 아마 제가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좀 뭔가 생각이 조금 더 바뀌고 마음의 결정이 되면 다른 방식으로 먹방을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또 가서
슬슬 영양제 챙겨 드실 나이에요. 저 작년부터 그렇게 챙겨 먹어요. 작년부터 영양제 먹으면 배부를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컨텐츠가 또 생기겠죠.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좋아요. 유산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드셔주세요. 오래 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 몸은 언제까지 튼튼하게 건강할까? 그냥 생각해보면 나중에 먹방을 일주일에 몇 번 다 못하더라도 먹방을 한두 번 하더라도 다른 컨텐츠로 다른 걸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제가 또 잘하는 걸 찾아야지. 머리핀 안 꽂았는데요? 아, 먹방에 집중이세요. 네. 그럼요. 소화기관도 어쨌든 나이를 먹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빠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셨어요. 우리 아빠가 요새 태어났으면 정말 아우 굉장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아빠. 장유정님께서 이사 이 시간에 한다는 거 잊고 지각했네요. 내일은 친정 식구들하고 김유정역 구경 가기로 했어요. 내일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튜버 가시나? 사이즈가 제각각이네요. 자르실 때 잘못 자르셨나 보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면. 후식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케이크 맛있어야 될 텐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치즈케이크? 그 옛날에 어디서 먹었더라? 아 이거 편의점에서 많이 팔았었는데 편의점에서 왜 이렇게 조각 케이크 모양으로 많이 팔았잖아요. 요즘에 안 파는 것 같은데 그 이름 뭐죠? 안 느끼한가요? 그래도 상큼한 거랑 좀 같이 먹으니까 뭔가 되게 궁합 잘 맞는 것 같아요. 빨간 거 엄청 좋아요. 근데 치즈케이크랑 같이 먹으니까 그 신 게 조금 약간 같이 융화되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뿌띠체 치즈케이크 약간 그 맛 나요. 딱 그거 같은데 약간. 이건 크랜베리 같아요. 크랜베리? 블루베리도 있네. 블루베리도 있었네요. 블루베리도 있고 크랜베리도 있고. 콕.
2개 정도 올려야 먹어야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개에 좀 모자란 것 같고. 크랜베리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상큼하긴 하네요. 많이 시긴 하네요. 아, 70만 이벤트요. 요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제가 공지를 올릴 건데요. 금, 토, 일만 제가 이메일로 받을 거예요. 접수를 받아서. 월요일날 제가 10분께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남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아마 점심이 될듯 합니다. 호잇. 약간, 크랜베리가, 시네요. 크면 클수록 조금 더신것 같아요. 낮술 하나요? 뭐? 술도, 콜? 술도 다 드립죠. 취준생들의 모임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 19세 이상이겠지, 다들? 오케이.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이돈 이걸로 또 딸라 그러지, 너. 언니 혹시 먼저 남자에게 좋아한다는 마음 내비 지적 있나요? 저는 좀티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더. 옛날에는 정말 막 이렇게 막 우리 1990년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즘에 1년 1년 바뀌니까. 옛날에는 여자애가 남자한테 먼저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당연히 여겨왔던 하면 안 되는 일, 막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지 뭐. 요새 누구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들면서 점점 안 숨긴다 이거죠. 그냥 대놓고. 그렇다고 누구 사귀어 먼저 사귀자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렇게 티를 낼 뿐. 준성님은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갑죽댕. 아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준성님. 아니 그냥 뭐 이거 제자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 갑자기 왜 이게 내냈냐면, 아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아주 살짝 그냥 조그만 선물 하나 보냈어요 준성님한테. 그랬더니 준성님이 오해하실까봐. 아니에요 준성님, 동생 같아서. 진짜요. 그거 티낸거 아니에요, 그거는. 준성님 놀리기 좋은 성격이신가 봐요. 귀여워요. 어우, 딱내 조각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언니 얼굴 햇스케졌어. 오늘 요즘에 항상 하는 이 볼초치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근육도 좀 장난 잘 치는 스타일을 잘 받아줘요.
약간 이렇게. 일단 녹화를 살짝 일시정지 누르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